대구시가 신천을 쾌적하고 편안한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한 신천 수변 공원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일환으로 자전거 도로와 보행 도로 일부, 야간 조명 설치 등의 사업을 일부 마무리했는데 홍준표 시장과 시민들이 직접 걸으면서 달라진 신천의 보행 환경을 체감했습니다. 우성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신천을 걷고 보고 즐기는 힐링 신천 야행 행사가 지난 16일 대봉교 신천 둔치에서 열렸습니다. 홍준표 대구시장과 이만규 대구시의회의장은 100여 명의 시민들과 대봉교에서 상동 분수까지 2km 구간을 함께 걸으며 안전하고 편리하게 개선된 보행 환경을 체험하고 신천의 야경을 감상했습니다. 최근 완료한 자전거 도로와 보행로를 분리해 보행로를 넓히는 신천 둔치 보행 환경 개선 사업, 분수시설 개선 사업, 야간 조명 설치 사업의 성과도 점검했습니다. 이와 함께 K-드론 시스템 측정 지원 사업의 일환으로 드론과 사족 보행 로봇 개를 활용한 미래 신천 관리 방안도 시연했습니다. 이 신천에 내년 말까지 숲공원을 만들 겁니다. 나무를 한 3천 그루 정도 새로 심을 겁니다. 신천에 야간에 조명도 새로 설치할 거고 도심 속에 공원으로 지금 새로 만들어야 됩니다. 신천은 진짜 금호강의 최대 지류고 사실 예전에 없던 수달이나 각종 철새들이 이제 찾아오는 진짜 생태공원이고 또 우리 대구가 그 자랑하는 보배고 또 우리 힐링 공간입니다. 최종 삼동교에서 대구시는 매년 600만 명 이상의 시민이 찾는 신천을 쾌적하고 편안한 휴식 공간으로 만들기 위해 신천 수변 공원화 추진 계획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BTV 뉴스 우성문입니다.